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와와 딩 각 같은 건 없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아 그것도 있었다. 매력이가 템템버린하고 실프님하고 좀 친하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나봐. 그래서 그 밥 한번 먹어요. 근데 보통은 밥 한번 먹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으르차 다음에 또 봅시다 이거잖아. 그럼 으르차 아 네 다음에 밥 한번 꼭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템템버린이 그걸 듣더니 저 안 나가요. 아니요 저 안 나가는데요. 그 웃음 많던 매력이가 뚱한 표정이 돼가지고 아 그리고 아 템템버리는 양의 질문 정말 문제가 있어. 막 나보고 교수님 벽제갈비나 사주세요. 아니 본인이 안 먹겠다면서. 아 근데 그걸 이제 사주면은 교수님의 이미지도 좋아지겠죠? 이제 와서요? 장 안 좋다면서요. 나중에 가서 괜찮아질 거예요. 벽제갈비에 대한 끈을 못 놓고 어? 덜받는 거 빡쳐가지고 밀면은 오뚜기처럼 돌아오고. 아니 교수님 뭐야? 아니 뭘 날 줘 뭐야? 내 잠깐 내가 날 좋아한 게 있어요? 지금 솔직히 말해봐. 매력님은 그렇게 얘기 안 아니야! 밥 한 번 먹어요! 잘 안 나가요! 친구 생긴 줄 알았는데 템템버린 그렇게 말하면서 매력이 화장실에 가서 세면대에서 물 틀어놓고 그씨 뭐 날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리고 할 말 진짜 많아요. 템템버린 그거 아세요? 자기 키보다 머리카락 더 길게 하고 왔어요. 뭘 날조왕이에요. 사실 날조가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말을 해놔야지 썸네일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본인도 인정해야 돼. 본인도 나 막 날조 봤잖아. 내가 한번 싹 밀었다고 막 엎어져가지고 다친 척하면서 썸네일 억울로 끌 거라고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래서 기왕 그렇게 썸네일 쓸 거면 내가 억울하지도 않게 한 번이라도 넘어뜨려야겠다고 몇 번 밀었는데 안 넘어져. 그 있잖아 그 발로 밀면은 안 넘어지는 강아지 로봇트 알지? 뭔지 알지? 그래도 내가 발로 밀진 않았는데 손으로 한번 밀어도 코크로 빙봉 넘어가요? 안 넘어져 저렇게. 개불쌍하네 나. 안 불쌍 안 넘어졌는데 왜 불쌍해요. 아 잘 놀다 갔잖아요. 와가지고 포카리 스웨트도 맛있게 먹고 뺏어 드셨잖아요. 아니 그 본인이 따라줬잖아요. 그게 어떻게 강제성을 띕니까? 계속 내놓으라 하시잖아요. 왜 또 날조하세요? 이 자리에 그 사람들 없었다고 지금 이렇게 날조하시는 겁니까? 나는 계속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어떤 집단에 있을 때 혼자서 동떨어져가지고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은 혼자 내비둘 수가 없어요. 제 성향상 템템버린이 혼자서 포카리 스웨트를 훌쩍이길래 같이 이제 마셔주면서 이야기를 했던 거고 불쌍한 나의 포카리를 뺏은 교수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포카리가 거의 템템버린만 했어요. 그거를 이렇게 들고 가지고 이렇게 들고 먹더라고. 그걸 어떻게 다 먹어 솔직히. 그래가지고 같이 먹어준 것 뿐이지 걱정하지 마세요 템템버린님. 다음에는 제가 저기 파워에이드라도 하나 사드릴 테니까. 그러면은 벽제는 제가 받는 걸로 하죠. 포카리나 제가 파워에이드 사드릴 테니까. 아 그럼 지금 딱 정해. 벽제갈비 누가 살지 딱 정해. 교수님이 사기로 했잖아. 거절했잖아요. 그럼 리셋된 거 아니야? 남자가 한 입으로 두 말해? 난 한 말만 했어! 나 일방통행이었는데 본인이 끊었다고! 기억이 없다고? 기억이 없다고? 기억이 없다고? 내가 클립 찾아오면 본인 찾을 거야? 어, 됐어요 그럼. 왜 네가 쿨한 척해! 이거 어이없는 사람이네? 어떤 일로 해? 뭘 어떤 일로 해! 본인! 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뭘 없던 일로 해! 본인이 없던 일로 해놓고서는 저희 볼 일 없네요. 무슨 벽지갈비 하나 안 사줬다고 나한테 손을 치는 거야? 속이 왜 키만큼 좁아! 마장 나빠이. 이게 또 뭐야! 나 진짜 지금 안 푼 썰 되게 많은데 매력이 울린 썰부터 다 풀 수 있어 진짜. 그때 있던 일 다 솔직하게 풀면은 뒷감당이 어떻게 될지 나도 스스로도 두려워가지고 함부로 얘기 못하는 거예요. 어제 매력이 웃으면서 갔는데 뭐래 조커의 웃음이었어요. 어우 템템버린 매력이가 참 착한 친구인데 어디가요? 지금 찔려서 도망가는 겁니까? 응 아니야. 내 진짜 열받는 게 뭔지 알아? 템템버리는 특정 어조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목소리가 뭐 귀에서 자동 재생이 되는 재능? 마법? 이런 게 있어. 매력이랑 폰번호도 교환했어. 이제서야 말 넣기로 했어. 밥은 안 먹었잖아요 친구였어. 그건 네 생각이야. 매력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매력이 울었어. 의뢰차 밥 먹자 약속했는데 손절당했어. 응 교수님은 안 먹어. 난 먹자고 한 적도 없어. 어 먹자고 했는데 본인이 안 먹겠습니다 해서 그냥 끝낸 거야. 어 응 나도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어 안 들려. 알아서 내가 안 사주는 거지. 어 못 먹는 거야. 내가 안 사준 거야. 주체 똑바로 해야 돼. 내가 안 사주는 거야. 응 안 먹어. 응, 못 먹는 거야. 안 먹는 거 못 먹는 거랑 다른 거야. 난 안 사준 거고 좀 못 먹는 거야 내가 안 사줘가지고. 어
안 들려. 안 말했으니까 라고 하면서 말했어. 안 말했으니까 라고 하면서 말했어. 그 자체를 말한 거야. 어, 그냥 안 들린 거야. 응, 그 전에 안 말해. 계속 말하고 있었음. 계속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매력에 대해서 실드치고 있었던 거임.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 대답을 해줄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안 들린다고 할 수 있음? 계속 말했음. 계속 말했었음. 응, 안 먹어. 응, 못 먹어. 제가 이겼죠? 왠지 아세요? 저쪽은 떨리는 분노와 응? 서름을 참지 못하고 채팅 마치고 있지만 저는 당당하게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응? 안 보여? 응? 안 보이는 건 너야. 어, 작아서 안 보이는 거지. 난 잘 보여. 그리고 내가 충격적인 사실 알려줄게. 템템버린 닉네임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알아?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뭐 할까 내가 템버린? 템버린 해야지. 근데 야, 있어가지고 뭐야 있잖아. 나 앞에 템자 하나 더 붙여야지. 그렇게 만들어졌대요. 자기 닉네임에 대한 애정과 생각을 이만큼 가지고 되는 대로 사는 거야. 되는 대로 사는 건 칭찬해 주셨잖아요. 그거는 돌려깐 거야. 어, 내가 저렇게 성의 없는 닉네임 내 친구를 울리고 결혼식에서 어 거의 2m짜리 굽을 신고 오고 키보다 머리카락 길게 하고 자기 몸만한 포카리 스위트 들고 온 사람하고 싸워야겠습니까? 에휴, 내가 봐준다. 쫄쫄쫄티 템쫄 템쫄. 내가 어른이니까. 응, 사실 내가 어른이야. 내가 28살이야 내가 어른인 게 팩트야. 이싸 언제 끝났냐고? 끝났어요. 봐봐요, 도망가는 거 보이죠? 제가 님들 생각해서 갑니다. 엉, 생각 안 했어. 어, 여기 아이디들 다 기억할 수 있어? 못하잖아. 어, 여기 닉네임 내가 내일 물어봤을 때 20명 이상 기억해야 돼. 갔냐? 아, 벽제갑을 사줄라 했는데 진짜 놀리다가 어? 사줄라 했는데 무슨? 오케이, 8월 4일 저녁에 에바지. 아니, 사준다는데 또 거절할 것인가?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으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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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자극하냐고 내가 사줄 줄 알아? 응, 안 먹어. 응, 못 먹는 거야. 내가 안 사주는 거야. 자라간다 진짜. 빨리 가. 이제 자도 키 안 커. 어, 응, 나도 알아. 응, 슬픈 진실을 알아서 좋겠다. 알아. 그만 쳐. 그만 치고 가. 자꾸 이렇게 하나씩 보내는 거 잡아달라는 눈치로 보여. 어, 네, 농담 이렇게 한 거고 기회 될 때 사주면 되니까. 템템버린이 1시까지 대답을 해주면은 모레종일 사주는 걸로. 근데 12시 20분까지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쿨하게 살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 아, 벽제갈비를 저는 사주려고 했으나 템템버린이 이제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난 나머지 약속을 안 하고 지나가 버린 바람에 아, 내가 벽제갈비 못 사주겠냐? 그럼 뭐 어려운 일 아니니까 벽제갈비 먹고 싶으면 말하라고. 好きで好きで